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지원. 이지원. 안녕하세요, 이지원. 이지원 안녕. 벌써 들어왔어, 이지원. 벌써 들어왔어. 이지원. 저희가 각도를 찾고 있어. 제가 각도를 찾다가 제가 모르고 실수로 눌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 방 조명이 좀. 조명이 좀. 저희가 이게 방에서 하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또 방에서는 또 처음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게 오랜만이다. 브이 너무 오랜만인데. 뭔 말이냐요? 미안. 횡설 수설했어요 지금. 네. 이지원, 저 오늘 섀도우 브라 색깔 발랐는데 어때요? 언니 무대에서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찰떡이에요. 세상에. 오늘 저희 보라색 의상 입고 했잖아요. 맞아. 좀 오랜만이네요.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유진이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유진 옆방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따 불러달라 했어. 유진아! 아니야 이따 부를까? 아 지금 어? 좀 이따가 유진 좀 불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유진 보고 있니?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유지원한테. 너무 오랜만에 왔죠. 보고 싶었던 사람 손들어. 손 드시오. 넷. 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다. 아하. 신기하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게요. 일단 키긴 켰는데. 우리 위주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궁금했던 거 없었어요? 우리 위주원이 궁금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려고 왔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오늘 뭐 했죠? 저희는 지금 음악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에? 끝? 밥 먹었잖아요, 맛있는 거. 맞아요. 오늘 아침부터 고기를 먹고 왔죠. 그리고 후식으로 다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맞아요. 정말. 아이스크림 라면. 오늘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네, 먹었는데. 네, 3가지 맛을 먹었죠. 네, 맛있었어요. 봉봉봉. 봉봉봉. 저는 그거. 바뀌었어요. 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그 초콜릿 무땡이었거든요. 네. 그거랑 그 아빠는 외계인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오늘 봉봉봉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저는 네? 저는 네. 초코나무 을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쫀딱 아,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오늘 늘어나더라고요. 네. 좋아해요. 민트초코. 민트초코. 안 좋아해요, 민준이. 제가 오늘 조금 속상했던 게 안 좋아해요. 저희 그 민초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그 초콜릿 무땡 그리고 민트초코 그리고 옆에 그 봉봉봉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먹을 때 뭔가 어디선가 민초 맛이 어디선가 모르게 1%씩 섞여서 나서 조금 맛있었어요. 민초는 잘 모르겠어. 아 영통팬싸에서 기억나는 거? 영통팬싸. 영통팬싸. 재밌었어요. 근데 첫날 진짜 긴장했어요. 저희도 엄청 긴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일단 가능한 게 신기했고.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뭐랄까 좋았어요. 위저을 봐서 좋았습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봤잖아요. 저희 또 그리고 반가운 위저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또 새로운 위저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간다불이 너무 언니, 머리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거 손 나오시거든요. 이거 손 선생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여러분 미안해요. 잠깐만 방도 고정을 못해가지고. 삼각대 어디 갔죠? 제 삼각대를 그때 채은이 춤춘다고 돌아가면서 드릴까요? 빌려줬었는데. 아 좋아요. 그리고 언니한테 내가 받았던 거 안 받았던 거? 아,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든가?
근데 드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괜찮아. 카메라가 둘 담기를 보고하고 있어. 오, 찍는다. 이런 게 진짜 라이브죠. 맞아요. 네. 잠깐만. 이렇게. 언니 얼른 뭐라고 좀 해봐요. 미션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랬어요? 아 미션 저 네일 아트 했어요. 맞아요? 바꿨어요? 네. 아 나 오늘 또 자랑할까? 맞아. 아 맞아. 언니 언니 잠깐 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봐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언니 내 카메라가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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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잘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아하! 민재! 잠깐만, 잠깐만! 민재 네일 아트! 야왕이야, 야왕!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이걸로 춤춰야 돼, 시작!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이? 신기하죠? 완전 신기하죠? 보여요? 야왕 네일이에요. 아, 이게 잘 안 보이네, 카메라에. 이렇게 손 가려줘야 되나? 그니까. 와, 이거 보여줘야 되네, 위주한테. 이거 이렇게 엄청 잘 보이는데. 위주아. 아 이건 실물로 봐야겠다. 그니까 다음에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쉽네. 아, 너무 아쉽다. 아 뭐 아무튼 이런 걸 했어요. 아 이런 손동작 좀 준비하고 그랬나? 아 그니까요. 아 잘 안 보이네. 미션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아 미안해요. 아 이거 진짜 잘 보이는데. 그니까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건. 이게 저희가 그 막 이제 막 사전 녹화나 막 무대 준비할 때 이렇게 암전이 되거든요. 그때 민지 손톱밖에 안 보여. 가끔 처음에 좀 창피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 끝나면 바로 뗄 거긴 한데 언니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왔더라고요. 네, 어제 바꿨습니다. 전 활동 안 할 때는 내일 잘 안 해가지고.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쯤에 유진이를 한번 불러볼까? 아, 부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불러보자. 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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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쟤 이리 와봐. 옆방 2방이거든요? 유진아! 유진아! 유진씨! 유진아! 나 MBTI 건데? 어? 나 화장 지웠어요. 아 화장 지웠다고? 어떻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장난 아니야! 완전 예쁘게 나와 지금. 근데 장난 아니야. 유진아 너 화장 지운 모습도 보고 싶대. 답장이 없네 갑자기. 정말 예쁘게 나오는 조명. 아 유준이가 화장을 지웠대요. 그쵸. 화장 지운 건 우리 위즈원 분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진짜 아 봤는데 못하겠어요. 아, 네. 아 예뻐요. 근데 예뻐요. 아 유진아. 언니 웃기지 마요. 잠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둘이 단둘이 한다며요. 아니 유진아 제가 삐져가지고 하는 거 너 아까 뭐라 잘했잖아. 아니는 지금 들어왔어. 어때 내 얼굴? 예뻐. 괜찮아. 아 뭐야 괜찮아. 아, 안경 쓰고 오면 안 돼? 안경 내가 패션 안경 한 개 줄까? 어 저 패션 혹시 몰라서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 걸 봤거든요? 이렇게 맞아. 살짝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옆머리 내리고 안경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와봐봐. 아 근데 목소리만 출연해도 괜찮잖아. 아 그러면 지금 출연 중이야. 안녕. 유정 예진이가 보고 싶대요. 안녕. 내 머리카락 보여줄까? 야야야야 야, 왜 그래? 나는 언제 키지? 우리 유진이? 네. 유진이 언제 킬까요? 유진이 이번 주에 우리 위저 만나는 거. 이번 주에? 약속. 아, 다음, 다음 주에 그랬는데. 약속. 오케이. 언제 그랬지 모르겠지만. 언니 무슨 주제예요 오늘은? 오늘은 위저만이 궁금한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네. 영통 팬서 재밌었는지. 주제가 딱히 없네요. 네. 잠깐만 그거 한 가지 말한 거 같은데. 맞아요. 아니 현미언니가 아침에 뭔가 주제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어? 은지야, 에? 미안해. 아니 준비 못해가지고. 아니 언니 제가 준비했어 했는데. 내가 많이 바빠가지고. 위주원. 미안해. 잠 눈 감아. 거꾸로? 더듬이. 유진 더듬이. 유진이 안녕이라고 했어. 안녕. 유진이 안녕. 안녕. 김민주 엔젤님 너무 예뻐요. 엔젤 바이바이. 오 마이 갓. 아 이거 아직도 쌍꺼풀이 두 줄이야. 이게 활동을 안 하잖아요. 아~ 마법처럼 한 줄로 돌아와요. 아 맞아 맞아. 왜 이러는 걸까? 아 이거 그 위드원 비하인드 지금 저희 찍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오 마이 갓. 자, 미전 단장. 아, 세상에. 안녕. 어, 방금 사진 찍혔다. 아, 이거 우리가 찍히면. 아니, 위드원 비하인드 이거 가이드 누가 있냐고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또 이것도 알려 드려야죠. 가이드를 채원이가 있습니다. 채원이가 부른 노래는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너무 좋지만 채원이가 목소리가 맴돌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나중에 이게 만약에 공개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공개가 가능하다면 우리 위즈원 분들께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채원이 목소리만 담은 위즈원 버전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최고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채원이도 한번 섭외해 볼까요? 제가 불러올게요. 네. 자, 이 틈을 타 우리 위즈원과 민주가 또 요즘에 안 해요, 잘. 민주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거 이제 잘 저희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리모컨 거실에 앉은 사람? 저는 진이야 TV 켜줘 이걸로 해가지고 리모컨 잘 안 써가지고. 진이 아세요? 진이 이름 불러도 돼요? 채원이 자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예나는? 예나 언니도 자고 있어. 혜원이도 자는데? 오늘 피곤했나 봐. 아, 그럼 저희끼리 진행하는 걸로. 유진이 막 일어났는데 유진이 좀 빨리 부를 걸 그랬대. 유정 어색해하지 마세요. 어? 짜잔. ASMR 해주세요. 맞아, 우리 팅글 인터뷰 했었잖아요. 안 들리나? V앱은? 안 들리겠지? 기가 민주 볼륨 좀 올려달래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아,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오케이. 비올레타 스포 조합이다. 아, 그건 마음 와. 아픈 얘기니까. 그건 진짜 아직도 못 까먹겠어요. 그거는. 그건 때문에. 그날은 진짜 당황해가지고 그때 녹화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 저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아. 제가 그때. 제가 아. 잘 모르는 그때도 신인이잖아요. 아, 근데 저도 잘 몰랐으니까. 네. 이 정도... 언니가 너무 당당하길래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뭐 이 정도면 비올레타. 그다음에 안 되는 거였어. 맞죠? 이제 안 되나? 이랬는데. 맞아. 안 되는 거였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에어컨 완전 잘 돼요. 지금 완전 시원해요. 네. 에어컨도 잘 되고 선풍기도 잘 돼요. 전 선풍기가 좋아요. 아, 진짜요? 왜요? TMI. 저요? 그냥 뭔가 저 선풍기 오래 써서 그런가? 정들었어요. 또 뭔 얘기 할 거야? 아니, 제가 채연이랑 쿠라 V앱 듣고 채연이가 샵에서 그 날에 아침에 우리 위즈원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쭈루루 메모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언니 저 그 비타백 젤리 아 그 아이고 비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 이거 거의 스포 그 젤리 그
그 의전 분들한테 얘기해도 되냐? 이러고 했는데 어 선생님도 한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전 분들한테 저희 어, 일상 진짜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렇게 들려드리겠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실 그거 품으로 봤어요. 언니가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저는 신기했어. 보통 품으로 푸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오늘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하는 거. 그 귀여운 친구입니다. 댓글이 엄청 귀여운 댓글을 봤어요. 김민주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에? 언니 반응 안 해주세요. 저 지금 되게 감동받아서 읽은 건데 제가 약간 다그닥다그닥 같은 아, 아 맞아요 맞아요 호주랑 잘 안 맞아가지고 아, 잘 못해가지고 아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이해 잘 못해요. 다그닥다그닥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미안. 와 댓글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아. 이만의 별로 반응해주라고 번지 같은 극단적인 모험을 좋아하세요? 번지? 해보고 싶어요, 전. 번지죠? 네. 예나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언제 꼭 가서? 해보고 싶죠.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버킷리스트 중 하나지요. 그 뭐죠? 그 옛날 언니랑 영상으로 본 거 있잖아요. 그 패러글라이딩? 그 산 절벽에서. 아! 뭔지 알죠? 그때 한창 저희 그거 꽂혔을 때 막 본 거. 그 뭐죠? 이지연 이거 댓글로 알려줘. 그 절벽에서 뭐죠? 뛰어내리는데 그 물 속으로 빠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가는 거. 해가지고 그 아 그 뭐지? 그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 말고 패러글라이딩 말고 그 절벽 엄청 이렇게 걸어서 같이 막 사람들이랑 절벽 타고 올라간다는. 날다란 뭔지? 그건 동물 아니야? 이런 뭔가를 이렇게 딱 하고 물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이렇게 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짚라인? 아니 아닌데 짚라인 아닌데? 윙슈트. 윙슈트래요. 윙슈트 아닌데? 짚라인? 모르겠네. 짚라인? 그 영상 있는 그 사이트 있는데 스카이. 그건가? 검색을 해봤던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 아니죠? 잘못 친 것 같아. 우리 위전분들 중에는 해셨던 분들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있지 않을까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스카이, 그니까 뭐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스카이, 아니 스카이 다이빙 이런 거 아니었는데? 윙슈트? 안 터지네? 잘 안 터지네. 네, 이거 꼭 알아봐서 다음에 나중에 알아볼게요. 후메로 보내주는 걸로. 스카이 캐슬? 웃겼어.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아, 그니까요. 아니 항상 멤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희 둘만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약간 개그 코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적으로 보는 드라마 있어요? 사실 전 활동할 때는 드라마를 잠깐 스탑해요. 막 보다가 막 약간 슬픈 장면 나오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날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할 때는 그 진짜 클립으로 이런 것만 보고 그래서 결론 추천해주세요. 저 끝나고 뭐 볼까요? 추천 받습니다.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어요.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활동 중간에 쿠라언니한테 스포를 당해가지고 그냥 간 충격을 받아서 아직 마지막 화를 못 보고 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재밌을 것 같아요. 비디오 클립 봤는데 꽃보다 남자. 아 캐녀닝. 맞지. 맞아요. 캐녀닝 같은 건데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미스터 선샤인. 응답하라 1988 또 오해영 하트 시그널.
편의점 특별히 종이의 집. 저는 종이의 집을 봤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아하. 제가 스페인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제 민주랑 채원이랑 다른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한테만 이제 친추 추천을 해줬는데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페인 드라마를 저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실 채원이랑 하루에 몇 회까지 보다가 근데 얘 같이 보면 재밌는데 혼자 보면 잘 모르. 저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 단발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요즘.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단발 와가지고. 근데 후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위지원, 저 어떡하죠? 근데 뭐, 은비 이제 몬들이죠.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저 고민돼요. 대박. 고민이 됩니다. 참아요. 참으래요. 네. 예. 저 다음에 어떤 색깔 보고 싶어요? 머리? 아, 네. 누나 단발 안 돼요. 단발 아니야. 어, 그래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주, 어떤 색깔? 제가 의외로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쵸. 레드 안 해봤죠. 애쉬 그레이 해보고 싶었어요. 흑발 안 한지 꽤 됐죠. 백발 블루 유진이 씨 잘 어울렸어. 녹색 와, 녹색 내려면 탈색 몇 번 해야 될까? 흑발 아니면 금발. 금발 해봤죠. 완전 금발. 아, 핑크 때문에. 아니에요. 저 피에스타 자켓을 세 가지의 금발로 찍었어요. 노란 금발, 약간 백 금발 섞인 거, 그리고 약간 베이지끼 섞인 금발 해봤어요. 보라색. 형언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형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포도알 같아요. 네트워크 연결 됐나? 네트워크 연결이? 보이세요? 네트워크 연결이면 안 돼. 끊길 것 같은데? 어? 네트워크 연결이? 에? 어? 어, 돌아가. 보여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데요. 아, 도르마무 널. 어, 이거 뭐더라? 이거 명대사인데. 도르마무? 아, 나 이거 진짜 한동안 엄청 따라했는데. 이거예요? 도르마무? 도르마무? 뭐야, 이거 있는데. 안 끊겼나 봐. 아닌가? 돌아왔대요. 하이.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 나 이거 연습생 때 보고 연습생 때 평가회 끝나고 봤었거든요, 이거를. 잠시만요. 네. 평가회 끝나고 봤었는데 이걸 진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했었어요. 맞아. 거래를 하러 왔다. 헐, 완전 추워. 다시 봐야겠어. 스티커 귀여워. 이게 연습생 때라니. 그니까요. 맞죠? 나 이거 연습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는 거 알지? 아니. 왔어요. 오셨습니까? 또 재밌는 얘기. 또 얼른 언니 TMI 풀어주세요. 아, 재밌는 질문이. 우리는 뭐 먹어요? 사탕 먹어요.
제가 충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오 미안! 충전하려고 한 거 같네. 충전기랑 마음이 안 맞았네. 뚜시! 됐다. 예. 아. 뭐란 거예요? 충전했어, 충전. 아, 좀 파괴심. 저 사실 이렇게 뭘 하나 하면 잘 못하겠어요. 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 맞아요. 것 같아. 이제 다 내려놔. 댓글 우리, 다 내려놔. 우린 보이스가 체질인가 봐. 우리 이제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해볼게요. 아니요. 저 이제 편하게 할게요. 어, 근데 언니 너무 깊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어, 언니 특별 MC 어땠어요? 아, 라떼는 말이야. 네, 손님! 뚜뚜뚜!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언니 진짜 대기실이 떠나가라 연습했는데. 우리 위주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위전한테 이 모습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공부 많이 했단 말이야. 네, 말이 하나 들어요? 진짜 열심히 님의? 했는데 그거 지금 많이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가 먼저 생방송으로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왜 떨린 거냐면 이제 제가 이게 막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내 손님 뚜뚜뚜 할 때는 우리 멤버들이 대기실에 있었어요. 제 앞에 카메라밖에 없어가지고 모니터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긴장을 좀 덜하고, 사실 긴장을 했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서사 선배님을 이제 할 때는 제 멤버들이 저희 무대가 끝나고 제가 빨리 MC를 해야 되는 상태라 저희 멤버들이 제 앞에 줄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 멤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 모니터를. 맞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그래서 긴장하니까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아, 내가 혹시 저 보셨어요? 여기 다 보였어요. 여기 다 있었잖아요. 그냥 나 때는 말이야 했는데 우리 멤버들 딱 있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하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대본 보고 아 공부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 외웠어. 너무 귀여웠어요 언니. 실시간을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 또 우리 민주 MC님께서 귀엽다고 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딸렸어요. 나 때는 말이야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그 꽃 은비래요? 꽃 은비? 아니요, 네 꽃 네. 꽃이야? 네. 꽃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아아 이제 이해했어. 저 그런 사람 아닌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민주.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저요? 되게 민주 민주 성장하고 있어요. 아 언니 진짜 에어컨 리모컨을 좀 하면 언니 뭐 진짜 뭐 하세요? 이거 하자마자 우리 오늘 다 웃고 있었어. 민주 캡처해서 야 민주한테 보내줘. 아 이거 어떤 거? 그 맨 처음 무대 했을 때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니야. 이거 멘트였어. 아로아 그거 아니야. 아로아는 그 제스처가 있었고 이건 멘트였어.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거를 그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해 볼까요 하고 시작합니다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너무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귀여웠어요. 그래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근데 스케줄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주 첫 방이니까 얼마나 떨릴까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막 카톡 메시지 막 이렇게 막 오는데 뭔가 든든했죠? 네, 그래 끝나고 보긴 했어요. 근데 뭔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멤버들한테 카톡 메시지 오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컴백하고 이제 가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많이 첫방 했을 때보다 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진짜 빠른 습득력. 그래서 맨날 근데 민주가 집에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방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민주 연습하나 보다 하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진짜 많이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대견하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아이즈원 왔을 때 제대 리허설 할 때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제대 못 해가지고 뿌듯했어. 본방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뿌듯했다는. 뿌듯했어요. 그래도 우리 멤버들 이제 귀여워하더라. 우리 다 보고 있잖아. 기억이에요 저 아직도. 귀여워. 맞아요. 봤어. 그런가? 우리 주비 크로스 오랜만에 해주면 안 돼요? 아니 기억 안 나죠? 아니. 아 기억나요? 어. 하기 싫어요? 아니. 주비 크로스. 죄송해요. 이따였나? 아 뭐였지? 진진주였나? 아니 그거는 진? 누가 함께 했던 거 같아.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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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 댓글 읽어주세요. 댓글? 네. 재밌는 거 잘 그리시는데요 저보다? 아 저요? 네. 잘 못 읽는 거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은 치킨을 드세요, 여러분. 다섯 살 안유진. 네? 다섯 명. 오 마이 갓.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팬사에서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유진이가 아니라 채원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 유진이가 다섯 명. 벌써 언니 저는 다섯 살 안유진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명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다섯 살 유진이는 저 다 다섯 살 유진이 귀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싶어요. 유진이가 지금 어린데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 될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섯 살로 가겠습니다. 언니 왜 다섯 명이 안 유진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다섯 명 방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다섯 살로 가겠습니다. 유진이가 귀여워요. 유진이가 좀 더 어려져도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리면 더 귀엽겠지? 아, 그럼요. 다섯 명도 다섯 명은 진짜 귀여움이 다섯 살 버는비. 다섯 명 버는비. 어렵다 이게. 언니는요? 재민이자 언니는요? 눈을 감으셨어. 언니 다섯 살 버는비, 다섯 명 버는비. 저희 이제 매년을 솔직히 하는. 되게 솔직하세요. 다섯 명. 다섯 명. 너는? 은비 언니는 다섯 명 부를 것 같아요. 잘 다시 생각해봐. 힘들 수도 있어. 그런가? 에이, 저도 그럼 다섯 살로 가겠습니다. 다섯 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다섯 살 김민주, 다섯 명. 다섯 명 김민주. 오 왜요? 민주는 다섯 명이 있어도 안 힘들 것 같아요. 감동인데? 뭔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다섯 명이나 한 명이나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좋은 건가? 그러니까 뭔가 다섯 명 있으면 이런 친구들이 있고 우리 예나 같은 경우에도 다섯 명 안돼 다섯 살 최예나 이래야 되는데 다섯 살 김민주 다섯 명 김민주 했을 때는 그냥 김민주 다섯 명은 그냥 한 명이랑 비슷하고 열 명의 김민주도 한 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반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아 저요? 그쵸. 근데 요즘은 방이 좀 늦게 들어가요. 거실에서 보통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잘 때만 들어가니까 그쵸. 쉬는 날엔 잘 안 나오죠. 방이 좋아요. 방이 좋아요.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민준은 방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대본, 운동하는 거 방에서? 대본도 읽고 잠도 자고 그냥 방에서 생활 다 해요. 사실 화장실 갈 때 빼고 자. 맞아요. 좋은 거 같아요. 독방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또
혼자 이제 아 이제 좀 심심한데 싶으면 뭐 한 조명 뭐 들어오고 시끄러운 친구를 뭐 되게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뭐 슬쩍 나가서 같이 얘기하고 저를 포함한 시끄러운 우리 멤버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또 이렇게 떠들고 다 같이 또 좋아요. 재밌게 또 언니들이 근데 놀고. 방에 이렇게 유진이랑 언니들이 방에 놀러 오면 뭔가 좋아요. 게임하고 제 방이 되게 아늑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저희가 진짜 조용히 있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심심하다 하면 민주방 가고. 아직 언니 다섯 살 채애나 vs 다섯 명 김민주. 어 누구 오셨어요? 손님 누구세요? 어 예나. 어 예나 언니가. 지금 뒤에. 예나 자고 일어났구나. 응. 아 예나 응? 목소리 들려줘 우리 위전 분들께. 방금 자다 일어난 채나야의 목소리. 아이 좋은 채 예나. 안녕하세요.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누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 위주원 사랑해요. 아니 귀엽네요. 자다 일어났는데 좀 과자를 먹어. 그러니까요. 언니 같이 먹어요. 사랑해요. 윤아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좋아. 사랑한대요. 귀여워요 윤아 언니. 어, 우리 몇 분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죠. 아, 아까 뭐 물어보지 않았어? 제가요? 어. 아니, 예나 언니 자다 일어난 목소리인가? 아니, 그 전에 뭐 물어봤는데. 20분 정도 있대요, 언니. 진짜 오래 했다. 40분 동안 잠깐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근데 숙소에서 하니까 엄청 오래 한 것 같지가 않냐 느낌이? 그니까 되게 이 페이스면 12시간 가능인데? 어? 그날 지키셔야 돼요? 아 근데 내일 출근을 일찍 해야 되고요 저희가? 네 5분 했대요. 아 진짜 5분 한 줄. 어? 무대에서 꽃가루 맨날 은비 언니가 만드나요? 아니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그 날향한 언니 나갈 때 그 제가 은비 언니 뒤로 뒤에 서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항상 주섬주섬 뭘 꺼내요. 너무 귀여워요. 주섬주섬 꺼내는데 바닥에 줄줄줄 다 맞아요. 그 언니 약간 청철 부르면 제가 얼굴로 꽃가루 맞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짜 뭔가 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네, 근데 이번 활동 때 꽃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 댄브 하러 들어갈 때, 채연이 막 이렇게 언니들 다섯 명 댄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멋있으니까 이제 무대에 효과 빡!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옆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뭔가 들어올 때 항상 그 꽃가루를 먹어요. 입속으로? 네, 이렇게 꽃가루 예쁘게 흩날리고 있을 때 저희 들어오잖아요. 가끔 먹어요. 그쵸. 저도 콘서트 때 한번 먹었죠. 노래 부르는데. 어 세상에 속소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가장 긴장 많이 하나요? 긴장은 저도 많이 하는 저도 것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데 일단 저는 긴장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은근 무대를 많이 서봤는데 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긴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긴장이 돼요. 오늘도 살짝 긴장을 했어. 오늘 생방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을 했어요. 은비 언니, 회 중에 어떤 회가 제일 좋아요? 연어회요. 저도 연어요. 연어 참치. 연어 참치 맛있죠. 도도로 이런 부드러운 느끼하고. 회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그죠? 네. TMI. 오늘의 TMI? 네. 오늘 소고기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소고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스팸 볶음밥까지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다. 그래서 내일 방송할 때 얼굴이 민둥민둥해질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인데. 나 이거 언니 품에서 읽은 것 같아. 우리 미주원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아니 언니 뭘 그리 민둥민둥하다뇨. 난 진짜 언니 데뷔 이래로 한 번도 민둥민둥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씨! 언니 저는 근데 자주 민둥민둥하잖아요. 저는 무슨 소리세요? 그 날이 있어요. 날이 있어. 그 일단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요. 오늘 눈이 안 떠지네? 하는 날은 100%예요. 민둥민둥한 날이야. 민둥민둥해질 것 같은데. 아침에 요즘도 탄산 드세요? 아 지금도 먹어요. 아까 탄산이 이게 한 번 쭉 참으면 괜찮은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생방 끝나고 내려와서도 바로 먹었어. 아 카메라 하고 나서도. 저는 요즘 그래서 탄산 사이다를 먹기가 좀 그런 날에는 탄산수를 마셔요. 탄산수 요즘 자주 마시던데? 맞아요. 그 뭔가 그 방송하기 전에 마시면 뭔가 그 상큼해지는 그 기분이 좋아요. 그 뭔가 탄산수... 갈증이 해소되는. 저는 탄산수를 못 마시겠어요. 왜요? 맛이가 없어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맛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향이 첨가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또 그걸 먹다 보면 플레인도 괜찮아져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탄산 음료보단 탄산수가 훨씬 좋죠. 맞아요. 몸에도 그렇고. 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단발 체원 vs 장발 체원. 하, 이거 너무 어려워. 단발. 오늘 아침, 그래요? 오늘 아침, 저 원래 단발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근데 아침에 언니가 포니테일 하고 차 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언니 갑자기 긴 머리에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오늘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아 맞아, 오늘 예뻤어요. 오늘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무대 사이가 하는 것 같지롱. 그래서 장발이 그립긴 한데 단발을 하고 나서 뭔가 체원의 매력이 더 이렇게 뿜뿜 이렇게 온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잘 어울려. 둘 다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참. 근데 저 아까 제가 예나랑 채원이랑 같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채원이 오늘 딱 포인트를 했는데 라비안 로제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채원이 라비안 로제 포인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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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큼해요. 그 패스 너무 상큼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채원이가 옛날에 채원이가 생각나서 그니까요. 오랜만에 포니테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용한 예나 vs 시끄러운 히토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진짜 나 조용... 거의 유진이급인데 우리. 둘 다 상상이 안 돼. 토미는 약간 묵직한 한방이 있고 예나 언니는 아 예나가 조용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전 지금의 둘이 너무 좋아요. 예나는 조용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나는... 예나 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을 때 토미가 그런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한마디 너무 좋아요.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예나는 저희 팀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이자 에너지 비타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용해지면 저희 팀원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다들 너무 한국말이 너무 늘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그냥 그런 감탄사 이런 조만한 것도 저는 먼저... 농담도 같이 한다니까요 이제. 그니까요 그니까요. 난 진짜 쿨언니 쿨언니랑 얘기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뭔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웃겨요. 사람이 너무 웃겨. 진짜 센스 장난 아니에요 쿨언니. 토미도 진짜 거의 속사포고 나코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나코는 요즘 장난 아니야. 진짜 잘하죠. 맞아요. 피에스타랑 환상동화 중 춤 뭐가 더 어려워요? 느낌이 달라. 어려운 건 피에스타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운 건 피에스타인데 약간 피에스타는 근력 운동하는 느낌이면 그 환상동화는 약간 유산소 러닝 뛰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하고 난 느낌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요? 네.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피에스타에 짧게 피에스타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피에스타 내 맘에 태양을 꾹 삼킨 채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오랜만이네요 피에스타. 네 오랜만이네요. 저 근데 피에스타 좋아요. 뭔가 힘이 빡 들어와요. 피에스타 힘이 없다가도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켜도 갑자기 힘이 확 들어와요. 이게 자면서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처음 쳤을 때 진짜 근육 좀 장난 아니었는데 그게 진짜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저 처음에 라비앙 로즈 배웠을 때 저 진짜
1절 추고 저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1절만 배웠는데 숨을 못 쉬었어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았었어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 다른... 이제 비올레타 배울 때 이거 쌈 한번 아~ 후렴구 한번 추고 아, 이걸 어떻게 추지 이랬는데 다음에 피에스타가 나온 거예요. 아, 맞아. 와 피에스타 때는 진짜 이거 그 마지막 할 때 전 진짜 아, 맞아. 다리 진짜 후딱 걸었어. 아, 이거 그 근데 숨이 안 죽어져요. 여름색 애들 여기 나올 때 진짜 아. 이 진짜 이거 유리 완전 고음 칠 때는 그땐 진짜 숨 참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유리 옆이라서 그 표정이 걸리 표정이 가끔 카메라에 걸리거든요. 아, 그 채원이 여러 색깔들로 할 때 이게 그때 너무 힘든데 채원이 옆에서 저랑 여기 걸려요.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데 표정으로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쳐보시고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환상 동안은 사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전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 언니 마지막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을 때 전 이거 할 때 약간 아 그거 있어요. 손이 떨려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면 코로 쳐주는 거 아니에요? 코로. 이게 진짜 속상해.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마지막 엔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진짜 존경해요. 그 마지막에 엔딩 잡힐 때 가끔 잡히잖아요. 진짜 예쁘게 잡히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엠카 때는 우리 맨 처음 엠카 무대 있잖아요. 그 컴백쇼. 네네네. 그 파란색 그 엠카 첫방 컴백쇼 다음에 그 옷 입었을 때 첫 주 그 옷 때는 제가 엔딩으로 이제 제가 잘 다 잡혔잖아요. 근데 애니 그 무슨 표정이냐 제가 이러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이게 힘들었죠.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카메라를. 근데 그게 그대로 엔딩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뻤어요. 얼굴이 다 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예뻤어. 근데 잠을 못 잤어. 나 너무 예뻤어. 아니 소리 와요. 이전 여러분 엔딩 이거 한번 보고 싶어. 너무 욕심인가?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이번에 회전목마가 너무 좋아요. 띵고 진짜 너무 띵고. 좋아요. 근데 토미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썼을까?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안 질려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워킹하면서 4명씩 걸어 나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연습할 때 그 4명씩 맞추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맞추는 사람들 방금 다 이 방으로 왔었네요. 오늘. 어머 그러네. 신기하게도. 그 4명 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명씩 나눠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끔 유진이랑 언니 돌아올 때 눈이 마주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맞아요. 하는 거죠. 눈 마주치는 그런 구간이 많아가지고 좋아. 맞아요. 맞아. 항상 돌아올 때 왜 유진이랑 은비 언니가 있지 했는데 라비앙로즈 때 그 낙고 센터에서 춤출 때 저희 이렇게 세 명 오는 거 아세요? 아 맞아. 그때 이거 할 때. 맞아요. 데뷔 초에는 그때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오면서 아, 그러네. 오면서 약간 힘을 얻었어요. 뭔가 그때 보면 마음 안정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마지막 파트다. 약간 이런 느낌. 어쩐지 익숙하더라. 신기하다. 그랬네요. 민주 앞머리 vs 깐머리.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최근에 앞머리를 살짝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침부터 예쁘다 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진짜 어렵다. 언니가 이렇게 평소에 예쁘다는 말 되게 자주 해주는데 이렇게 진심을 보통 여운이 없거든요. 근데 아, 그날은 여운이 담겨 있었어. 원래 아 민주야 예쁘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날은 야 민주야 오늘 예쁘다 이런 거예요. 민주야 너 진짜 예쁘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아 오늘 조금 부었나 이래서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가 야 민주야 오늘 너 진짜 예쁘다 이래가지고 진짜요 이랬었어. 민주 is fond 세상에. 아 근데 저 언니 앞머리 입는 것도 좋아요. 아, 그럼 이거 진짜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이게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요. 근데 언니는 앞머리 있을 때도 되게 예뻤어요. 피에스타 때 진짜 예뻤어. 근데 저는 언니 까는 게 좋아요. 아 이러면 또 우리 이제 리전분들 또
얘네 쟤네끼리 왜 저래? 미안해. 아 미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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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있으면 자주 이래요. 하지 마시고. 네, 미안. 저희 둘이 있을 때 말. 맞아요. 아, 저 키를 제가 팀들 인터뷰에서 그 선서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라고. 네. 솔직히 말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쨌든 조금 옛날에 제 학생 때 쓴 거긴 하니까 저 벌써 20살이거든요. 학생 때 쓴 거니까 제가 이번 활동 끝나고 되게 겸사겸사해서 키를 한번 재보고 올게요. 근데 아마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브이앱 때 꼭 말해줄게요. 저는 안 질 거예요. 에? 저는 안 질. 아, 저 언니는 뭐? 저 근데 다 커 보인다고 하세요, 다들. 어 맞아요. 진짜 영어 없었죠. 아니 그게 봤죠? 아니라. 지금 여기 옆에 보신 거죠? 그게 아니라 언니는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다 보셨어 지금 영어 없는 거 거짓말 쓰는 거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언니는 먼저 여기 나중에 이렇게 CG 처리 이런 거 해주세요. 비좌절. 아니야 언니는 진짜 비율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쟤네 또 왜 저래. 아 또 미안해요. 오호. 몸무게는 맨날 달라요. 몸무게 궁금하죠? 몸무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어, 말해주세요. 네? 몸무게가 자주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맞아요. 활동하면서 조금 빠진다 싶으면 다시 4kg. 어 맞아요. 그리고 좀 찐다 하면 다시 5? 그 진짜 많이 찐다 하면 6까지 나가요. 근데 팬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사람들께서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얼굴 살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즘 스트레스 그렇다. 중에 한 개인데 부러운 게 아니에요. 민지야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네. 저는 몸이 빠져서 자꾸 얼굴 빠진다고. 살 아무리 빼도 얼굴 살이 안 빠져요. 이거 진짜 어려서 그런 거야. 젖살, 애기 젖살이어서. 제가 얼굴 살 때 살을 빼는 거거든요. 살이 안 빠져요. 아니 살이 빠져도 얼굴 살이 안 빠져요. 살이 빠져야 되는데 제가 진짜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자꾸 얼굴 살이 빠져. 예뻐요 언니. 언니 진짜 예뻐요. 근데 원래 이런 몸무게 보는 게 잘 안 하나? 그쵸 언니 왜 했어요? 뭐 근데 몸무게는 어차피 프로필에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언니 엄청 말랐잖아요. 진짜 안 말랐어요. 이런 말 잘 안 하나? 자 우리 자꾸 딴 데로 새는 거 같아. 미안해요 여기서. 그냥 키에 비해서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죠. 예? 여기까지 또 똑같은 얘기할 뻔했어. 예뻐요. 와 최근에 외운 일본어 뭐예요? 아 배웠는데 아 아 매운 아, 잘 봐요. 언니 때문에 나도 기억하고 있어. 매우 밑에 하나씩 데리고 다사이. 보고 있죠? 보면서 얘기하라고. 매우 밑에 하나씩 데리고 다사이. 매우 밑에 하나씩 데리고 다사이. 보고 있냐고. 나 보이냐고. 나 보이냐고. 눈을 보고 말하라고. 이게 근데 갑자기 왜 나왔지? 원영이랑 나코랑 나랑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몰라요. 언니가 하루 종일 매운 밑에 하나씩 데크다 사이를 외웠어요. 그래서 나도 기억하고 있어. 내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나코가 이러는 거야. 어, 그렇게 말하면 무섭다고. 그래서 나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코 요즘 너무 귀여워요. 나코 요정. 댓글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드는 걸 읽어주세요. 댓글 댓글 술 마셨어? 아니야 마셨어.
우리 방금 퇴근했단 말이에요. 와 민주 아 이거 이거 말해도 되나? 아 안돼 이거 안돼. 아 이거 이제 말해주고 싶다. 아 이거요. 아 아 막내 은비 마더녀 마더녀냐 이런 거. 오 어렵다 어렵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내는 거야? 댓글을 읽고 있어요. 우리 너무 너무 주제도 의미도 없는 걸 한 시간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지 없죠. 홍보 해주세요. 어 언니 언니 해주세요. 뭐죠? 나 라카카카. 어 세상에 민지 TMI. TMI 슬슬 목이 가고 있어. 아 유리의 표준말 희짱의 사투리. 둘 다 너무 귀여운데요? 골라야 한다면? 골라야 한다면 희짱의 사투리. 오.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응. 한국말 하는 거. TMI. 응. TMI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지금 TMI 뭐가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유진이가 저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옷을 먼저 입고. 아, 네. 근데 그거 아세요? TMI 유진이보다 제가 먼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유진이가 거의 뛰듯이 들어왔구나. 유진이가 되게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아 민정이보다 빨리 가야겠다. 그런가 봐요. 오늘 알람이 두 개 맞췄는데 알람보다 일찍이 맞았어요. 오늘 알람이 되게 많이 울리더라고요.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 아 그래요? 다들 비슷한 시간에 약간 이렇게 맞춰놨나 봐요. 한 4시 반에 자다가 한번 깼고 7시 7분에 한번 깼어요. 네 중간에 일어났는데 7시 7분이었어. 알람 7시 10분에 맞춰놨거든요. 근데 7분에 깨서 뭔가 7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 꿈 꿨다고. 아 의미 없는 꿈을 한 10개 정도 꾼 것 같아요. 아 어제 약간 잠이 설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잠 깊게 못 잤어요. 근데 꿈이 되게 의미가 없는 꿈들이었어. 되게 일상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방송국 걸어다니던 게 잠깐 꿈에 나오고 갑자기 막 MC 보는 거 꿈에 나오고 약간 뭐 밥 먹는 거 막 꿈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쓸데없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꿈꾸도 귀신 꿈부터 해보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꿈을 꿔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겼는데 괜찮아요?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팬분들께서 잠깐만 언니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이제 팬분들께서 민주한테 꿈꾼 거 이제 물어보시 뭐라다가 이제 그럼 은비 언니 하면 할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 수도 있어. 전 트레바퀴나 할게요. 아 아 그럼 언니 꿈 꿈도 해주세요. 알겠어. 하나 둘 셋. 아, 네. 아 잠깐만 아, 민주야 전 진짜 이거 힘들어요. 너 MC잖아 이런 거 해야 돼. 아, 근데 전 진짜 힘들어. 귀엽고 이건 예쁘고 진짜, 멋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어. 지금 퇴근했잖아요. 갈게요. 퇴근했잖아요. 꿈꿨다 귀신 꿈꿨다 가겠습니다. 위주원들 꼭 보세요. 자 그러면 나 얼굴 가리고 해도 돼요? 네 제가 보이스 제가 올리고. 지금 이거 가리고 있어요. 아니 보이스 올리라 가려준다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여기 민주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좀 가르시나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나 꿈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네. 맞죠? 보이스 갑자기 꿈 얘기 왜
뭐였지 내가? 하나 둘 셋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 봐 이렇게 할 거면 박수 아 이주아 미안해요 근데 난 진짜 아직 애교는 모르겠어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힘들어 톤이 한톤 밝아진 것 같아 이게 요새요? 하다 보니까 저 요즘 톤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밝혀야 되거든요 아 꿈꽃도 귀신 꿈꽃도 지금 김민주의 귀신 꿈꽃도 보셨고요 얼굴 보고 싶다고 막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무서웠도 무서웠도 무서웠도도 하고 싶어라고 무서웠도도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 왜 트레워킹 한다면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해주세요 한 시간 동안 해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트레바킨 미안해 연희야 진짜 미안해 이거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언니 많이 하지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연희 너무 한동안 거의 아이즈원급으로 많이 했어요 아이즈원 드레바킹 어색했다 어색했다 드레바킹 아 언니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아 드레바킹 아 큰일 났다 어떡할 거예요 이즈원 이제 언니 일주일 내내 이거만 한다고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빛깔이 내 비추는 빛깔이 언니가 이걸 진짜 거의 피에스타 때까지 했어요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언니가 하는 빛깔이 아이즈 원도 한번 해주세요 아이즈 원 아 언니 왜 긴장하고 그래요? 저랑 있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언니 한 100까지 보다 있을걸요 우리 그런 거 해볼까 민지야? 예? 아 몰라 아니 잠깐만 먼저 저 MC잖아 다음 순서는 내가 그럼 아이 좋아 언니가 알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다음 순서는요? 아이 좋아 아 이거 아니었는데 아니 잘했어요 언니 잘했어요 아 잠깐만 아이 좋아 네 다음 순서는요? 아이 좋아 네네 잘 봤습니다 네 위즈원은 좋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즈원이니까 네 이걸 못 내리 우리 어떻게 우리 다음부터 우리 이제 둘이 V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 케이스를 못 내리겠네요 아니 언니 미안한데 반투명이라 다 보여요 지금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네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이게 은비라고 써있어요 나 왜 몰랐지? 신기하지? 뭔가 되게 멋있게 써있어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나보다 했는데 은비였구나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네요 신기하지? 예쁘다 짜잔 신기하지? 노잼장이에요 아, 진짜 맞아요. 우리 노잼이잖아요. 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팀에서 노잼으로 유명해요, 둘이. 맞아요, 맞아요. 둘이 둘 다 이런 거 하면 아, 진짜 또 저러네. 맞아요. 아, 왜 그래요? 약간 아, 지금이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냥 둘이 얘기하고 둘이 좋아서. 네, 둘만 웃어요. 그리고 제 개개 민주만 웃어주고. 그날 채원이 조금 웃어주고 예나도 그냥 마지못해 웃어주고. 맞아요. 유진이. 아, 근데 나도 원래 톰이랑 나코는 쿠라는. 근데 저는 그런 언니가 좋아요. 그래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웃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매력 있어요. 원영이도 좀 웃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유리는 요즘 많이 웃어주더라고. 저 멤버들이 착해요. 채연이는 진짜 많이 웃어주고. 혜원이는 진짜 많이 웃어주고 반응도 해주고. 맞아요. 근데 혜원 언니가 저번에 웃어주면서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혼자 또 구성에서 빛가리를 한 저번 주 산업 때. 구성에서 혼자 새벽부터 빛깔이를 막 한 4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원 언니랑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근데 혜원 언니가 저면서 이게 진짜 웃겨서 웃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그때 성대모사 그 삼행시에 그래요 그날이잖아요. 네. 그 텐션 전이구나. 텐션 제가 다 높여주겠다고 맞아요. 근데 그날은 진짜 힘이 없었는데 그 언니 빛깔이 40번과 그 삼행시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진짜 그쵸 진짜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삼행시였거든요 사쿠라 이런 거 사귀자 쿠라야 랄랄라 언니 이거 새벽에 하면 재밌잖아요 갑자기 뭐야? 이런 데 웃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아니 이게 그땐 되게 재밌었는데 뭐지? 아니 전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연애야 또 우리 둘만 웃고 있잖아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네, 그 진짜 언니 때문에 하고. 웃음 이걸 뭐라고 하죠? 웃음 장벽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낮아졌어요. 저 원래 되게 잘 많이 안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언니와 함께 하고 나서 그 웃음이 너무 많아졌어. 네. 세상에 어떡하지? 우리 몇 분 했어? 우리요? 되게 많이 1시간 어때요?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재밌는 모습 말고 또 이렇게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웃긴 모습 많이 정말이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웃기지만은 않고요. 맞아요. 또 또 이렇게 새로운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미 떴어요. 아, 그래? 네. 지금 이제 언니 눈만 봐도 웃겨요. 나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와 신기하다. 웃기다고? 언니 웃기세요? 진짜 안 웃기죠 저? 아 나만 이렇게 웃겨요? 아 솔직히 웃기죠? 은견이 웃기죠? 나 은견이랑 있으면 되게 웃긴데? 같이 웃지요 어떡해. 아 이거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 오, 그래도 웃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고마워요, 진짜. 그니까,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혹시 착해, 미주원이. 진짜. 근데 미주원 진짜 착해요. 진짜 미주원이랑 이렇게 팬싸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진짜 느껴요. 아, 맞아. 아, 그리고 미주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미주원, 우리 이제 막 출근길이나 이럴 때 미주원 다칠까봐 미주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미주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미주원 이게. 맞아요. 그 뭐랄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주원은 다치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위주원 알겠죠? 다치면 안 됩니다. 안전. 안전 최고죠. 급 진제도 어때요? 위주원 안전이 최고지. 위주원 아, 좋아요. 이런 조심해야 돼. 좋아요. 네. 조심해야 돼요. 걱정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나 앞자리란 말이야. 근데 위주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자리에서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말고는 우리 괜찮은데. 저희 두 명 별명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만들어 주시죠. 주비 말고는 없었거든요. 노잼. 이런 거 말고 제가 막 우리 좀 긍정적인 걸로 해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아요. 요술피리? 요술피리? 유잼즈. 유잼즈. 노잼즈. 은비천사. 대유잼즈. 괜찮네. 빵터짐즈. 꿀로잼즈. 갬성즈. 갬성즈 좋네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있으면 저희가 갬성이 좀 잘 맞거든요. 한 갬성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갬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빈티지샵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주원 빈티지샵 좀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웬만한 데는 진짜 많이 가봐가지고. 누구세요? 헐 설마! 나! 나 이거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예, 보고 진짜요? 진짜 계속 보고 있어? 아 진짜? 너 근데... 올 수 있어? 괜찮아? 완전 생활 괜찮은데? 너 언니 너랑 똑같아요. 아 진짜 너무 놀랬던 게 패션 안겨줄까? 패션 안겨? 민낯이랑 똑같아요. 아닌데? 아 완전 잠깐만 넌 진짜 똑같아. 안경 갖다 줄까? 패션 안경? 네 기다봐. 근데 안경 나 보다 입술 있어. 선생님 이제는 잠시만 기다려. 위주원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그거 조금 여네. 아 진짜 아 잠시만. 어떡해.
요즘 낙포가 너무 좋아요. 낙포야 듣고 있니? 듣고 있었구나. 너 너무 귀여워. 낙포. 네. 여기. 근데 되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낫죠? 너무 귀여워. 안 하는 게. 너 얼른 와. 사실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얼른 보여줘. 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써보고 안 써보고 떼보고. 아 괜찮. 뭐 아 근데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아 잠시만. 찰칵스 찰칵스 고! 고고고! 하나 둘 셋! 잠시만. 낙포 입장! 입장! 아 잠시만요! 네? 잠깐만 이제 오케이 조금 하고 살짝 반 정도? 네 반 정도 하고 너무 예뻐 잠시만 낙포 생얼 기쁜 사람 어딨어? 아, 이렇게 할까? 아이 귀여워! 똑같아 언니? 아니 낙코 왔어요. 낙코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소아. 귀여워. 낙코. 우와, 진짜 이쁘다. 낙코 너무 예뻐요. 낙코야. 낙코 너무 예뻐. 낙코 땅땅. 낙코 땅땅. 댓글 있어요. 낙코 보고 싶었대. 낙코 천사. 낙코코. 낙코코. 귀여워. 낙코 뭐 하고 있었어 방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혼자? 네, 유리 자고 있어서. 아 진짜? 보수 하는구나.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이고 고민한 거 같아. 아 왜 감여해 언니? 기억에 혹시 남는 게 있을까? 괜찮아 낳고 그 야 인간들이야 한 번만 해줘. 야 인간들아. 아, 귀여워. 언니 모르죠? 알아. 아 진짜? 낙고 봤어. 그 MC. 아 봤어요? 유진이랑 웃고 있었어. 너무 귀여워. 그거 나온 줄 몰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낙고 한국말이 늘었는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제가 그 어디지? 우리 케미룸 찍을 때 낙고한테 농담했잖아요. 아 전 낙고팀 해야죠. 표정 관리. 아 우리 낙고 낙고 표정 봐봐요. 낙고 표정. 사실 그게 아니라 그때 이빨이 아파서 어떻게 이제 아픈데 아 진짜 아 귀여워 나도 댓글 봐야겠다 인간들아 너무 좋아요 화면이 나와야죠 아까 사투리 할 수 있어 사투리요 여보슈 어 어떻게 알아 너무 귀여워 유리 아 여보슈 여보슈 뭔가 다 슈로 하지 않아요? 뭔가 아 어, 맞아 아니, 맞아 그 맞아 슈. 지역마다 달라 딱 밥 먹어 슈? 뭐해 슈? 어? 그래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밥 먹어 슈? 먹어 슈? 먹었다 이렇게? 먹어 슈? 먹어 슈? 먹어 슈라고 물어보고 먹어 슈? 먹어 슈? 뭐 하는지 내가 맞네 아 먹어 슈? 먹어 슈? 먹어 슈? 먹어 슈? 어린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귀엽슈래요 아고 귀엽슈? 귀엽슈? 귀여워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꾸 댓글만 보면 이렇게 돼 너가 이렇게,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해야지 나쁘야 빨리 근데 얼굴이 좀 안 보이나 없어서 그냥 옆에서 말할게요. 오케이. 잘 들리죠? 좋아, 위즈원은 너의 목소리도 좋아할 거야. 네,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위즈원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팬사에서도 물론 했지만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낙고 도와줘 낙고 오늘의 TMI 오늘 TMI? 깔창을 두 개 넣었어 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 깔창 두 개나? 근데 진짜 얇은 거 얇은 거랑 항상 하는 거 아. 사실 넣는 거 눈앞에서 봤어 TMI 네, 아 TMI 난 요즘 깔창 안 그거 신전 언니 그 너
높은 거에 지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겠어. 맞아, 너무 힘들었어. 언니 말이 또 사라졌어요? 다섯 명 낳고 vs 50살 낳고. 50살 낳고? 다섯 명 낳고요 진짜. 다섯 명 낳고 50살 낳고 50살 낳고 싫어해요? 아니 완전 싫어.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생각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낳고. 너 50살 은비 언니 아니면 5살 은비 언니? 50살 은비 언니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야?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하면 다섯 명 은비 언니, 50살 은비 언니. 아 근데 50살 은비 언니 보고 싶다. 50? 뭔가 그럼 50살 은비 언니? 50살 은비 언니? 오케이. 오 위저는요? 뭐가 더 좋아요? 50살 상상이 가지 왜? 상상이?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싶다고요. 아 너? 어 알겠다. 오케이. 아니 일본 팬이 낳고 얼음 먹고 있어라고. 아 낳고 얼음? 얼음 아 낳고 얼음 안 먹었어. 그냥 아 순이 하나 시대 마스. 고리 타베테 마세. 아 그렇게 들리나? 약간 한국어로 할 때 약간 그렇게 들리는 건가? 미오미 때 하나 시대 붙었어. 언니 예. 언니 눈 보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낳고 매우 밑에 하나 씩 듣고 들었어요. 낳고 낳고. 어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냉장고. 냉장고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V앱 하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냉장고 여기서 열려요. 진짜 낳고 낳고 방에 냉장고가 낳고. 있어요. 지금 코드를 빼놨어. 매우 밑에 하나 씩 듣고 다사 아이. 세상에. 언니 잠깐 봐봐요. 흑역사? 아 너무 많죠 흑역사. 슬슬 화장을 지울까? 어. 네? 화장 지워. 왜?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네 아니 미선이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서. 아 화장 지운다고 말했어? 아니 아니. 아 그럼. 그러면 안 돼. 위주원, 다들 뭐하고 있어요? 위주원 잤나고요? 매호미 때 시때 네? 까먹었어요? 아 아니다 웃겨. 그쵸 너 제가 너무 갑자기 그랬죠? 누구 휴대폰인가요? 이건가? 이거요? 이거 회사 핸드폰? 회사 폰? 네 네. 어, 이거는요? 회사폰? 네. 네. 회사에 핸드폰이 많네요. 제 앞머리 라면 같아요? 좀 많이 이렇게. 나코 유리랑 그 룸메이트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유리 항상 진짜 새벽이라도 노래 불러요. 아, 어, 좋은 거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유리 목소리는? 기정아. 맞아요. 유리는 진짜 항상 노래 부르고 있는 거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아, 이거 팬들이 약간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영통 팬사 때 유리랑 같은 맛이니까 어때요?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뭐냐? 적어놨어, 적어놨어. 어디? 나게 너무 웃겨서 적어놨는데 오호호 어디 갔지? 어 없네요. 잠시만요. 진짜 없는데.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 아이고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뭔가 좀 큰 편인가? 언니 손 크세요? 제가 좀 큰 편이네요. 아니
이백이다. 읽어줘. 어? 왜 안 나와요? 뜨니? 어, 아니 나코 목소리 집중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어떤 팬이 유리랑 같은 반 쓰니까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했는데 그거를 그 팬분이 키가 작아서 둘이 안고 자요. 이제 알고 그거를 적어놔서 그 팬분들한테 그렇게 아, 전달이 된 거야. 전달이 됐는데 사실 그게 뭐라고 했어? 귀찮아서 불 안 끄고 자요. 아~ 그렇게 말했던 아, 귀찮아서 불 안 끄고 자요가 키가 작아서 둘이 안고 둘이 자요. 안고 자요가 너무 됐다. 귀엽다. 네. 둘이 안고 잤네.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다 해서 이 메모장에 적어서 내가 갖고 왔다. 네. 아, 그래서 죄송해요. 안고 자는 거 아닌데. 안고 자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안고 있죠. 잔다. 아, 근데 네, 아, 귀여워.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말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아 근데 약간 그거 영동 팬서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맞아요. 연결이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끊길 때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전달이 됐나 봐. 귀엽다. 근데 둘 다 귀엽다. 아 그리고 불 정도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 안고 자는 것도 귀찮아. 맞아 맞아. 귀엽고 귀찮아. 안고 자는 것도 귀엽고. 제가 2층 침대를 쓰는데 유리가 항상 안고 자니까 그냥 저도 귀찮아서 아, 왔다 갔다 아.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야 조유리 불 좀 꺼라. 지금도 불 안 끄고 자고 있어요. 맞아 그 2층이면 불 끄기가 되게 귀찮긴 해요. 아니, 저도 원래 2층 썼었으니까 불 끄기가. 그 옛날에 그 저희 2층 쓸 때 우리 채원이가 혜원이랑 채원이랑 2층 둘 같이 썼었거든요. 아. 그 채원이가 2층에서 이렇게 발로 아. 이렇게 불을 끄는 거예요. 봐요 진짜요? 아. 2층 그때 방이 좁았잖아요. 그때 침대 두 개 있으면 방이 다 불이 이렇게 발에 분명한 방법이네요. 채원아 채원아 알았어 이렇게. 어 잠시만요. 아 분명한 방법이네요. 채원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불 끄고 2층이니까 또 사다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항상 후레쉬 켜고 이렇게 갔었어요. 아 아니면 인형으로 팍 이렇게 끄던가. 우와. 절대 내려가지 않더라고. 저희 다 네 명 다 예나랑 저랑 혜원이랑 채원이랑 절대 안 움직여요. 우와 셀카봉으로 끄기도 하나 봐요. 그렇죠. 어, 원영이 저랑 같은 학교에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이제 졸업을 하니까 교복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먼저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려주지 못했다는 슬픈 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그래요? 어때요? 교복인데 민수가 아니었나? 제가요? 어, 아닐 텐데? 전 이미 샀었을 텐데. 민수가 아니었나? 누구지? 근데 그 연도마다 그 노란 색깔이 조금 다른 거 알죠? 좀 많이 느려지고 그러니까 약간 연노란색이 있고 약간 센 노란색이 있어요. 제 거는 거의 황토색 느낌. 오늘 교복 너무 잘 어울리더라. 몇 시죠? 지금요? 9시 25분이에요. 아우. 저희가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슬슬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살짝 정리를 이렇게 갑자기 미지원 너무 아쉽지만 살짝 정리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그래요. 아 오른쪽에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니 근데 아까 있었어. 아 그래요? 진짜? 내 방에 벌레 있어? 응. 아 여기 민주 방이야? 어. 너 지금 여기 누구 방인지 모르겠어. 나 너 방이야. 죄송해요. 와 신기하지? 응 이거 대박이다. 제대로 처음 본구나. 응 여기 오는 거 처음이 아닌가? 처음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처음은 아니야. 거짓말 안 썼구나. 어? 그래요? 신기해? 아 나 코 보여주고 싶은데. 우와. 나 코 나 네? 그렇게 손 인사라도? 우리 팬분들한테? 귀엽게 아 귀여워. 뛰어온다 뛰어온다. 안녕. 유진아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가버리기. 갑자기 간 게 원래 우리 머리카락이라도 유진처럼. 오늘 즐겁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재미있게 찾아올게요. 다음엔 즐거운 주제로 이제 올게요 저희가. 오늘은 소통을 하려 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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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 우잉.